큐를 미니언 쪽에 사용을 해서 선 2렙을 찍을 수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인을 먼저 밀었기 때문에 턴이 남죠. 시야를 잡아주시고 정글 위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선 2렙 찍기 위해서 스킬이랑 미니언과 상대를 스킬로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상대 원딜을 계속 불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상대 원딜이 미니언 막타 칠 때 형타나 스킬 견제 계속 해주시면 우리 원딜이 정말 편해지니까 꼭 해주시면 되고, 라인은 가능하면 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리하지 않으면. 상대가 근접서포 치기 때문에 한방 싸움을 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만 좀 피해주시면 되고, 체력이 비슷한데 상대한테 스킬을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면 원거리 챔피언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계속 상대 원딜을 불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원딜이 못하고 상대 원딜이 잘해도 서포시 라인전을 이렇게 해주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메인 체력이 없죠? 암무무가 답답해서 들어왔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근거리 서폿은 체력이 최소한 70-80% 이상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쇼부를 가야 되는데, 라인이 밀리는 상태였으면 차라리 전멸로 붙어서 싸움을 보면 되는데, 보통 근거리 서폿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라인전 끝났죠? 이번에 죽었으면 라인전 유리했던 거 거의 다 다시 잃을 뻔했는데 잘 살아서 라인전 지속해주고요. 마나가 없고 체력이 없는데 5렙을 찍어서요. 암무무가 아마 궁풀 할 거예요. 그 부분 예측해서 밀어주시고, 부타도 가능을 했네요. 뭐 뻔한 거니까. 암무무 궁 빠졌고 플래시 빠졌고 위험 요소가 없죠. 라인 밀고 기아. 라인전 끝나서 미드를 민 상황이고요. 보시면 탑 안 보이고 우리 정글 조금 멀리 있고, 암무무 궁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붕대를 먼저 맞아서 궁이 못 나왔어요. 그래도 오히려 역으로 따주는 모습이고, 뭔가를 할 땐 항상 상대 위치 파악, 우리 팀 위치 파악하고 서포시 주도를 해야지. 상대 팀 위치, 우리 팀 위치도 안 좋은데 뭔가를 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없을 때는 정글 케어해 주면 되고요. 카밀 밀어주고, 릴리아가 수면 맞추고 들어왔으면 롤라프가 죽었을텐데 카밀을 맞춰서 케어하는 모습이다. 암무무 군대 맞으면 다 죽으니까 풀 쓸라 그랬는데 베인이 선고로 밀어줘서 풀도 아끼고 살았네요.
항상 맵을 보면서 위험한 곳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 기아는 딜러보다 늦게 하셔야 돼요. 지금 또 미니맵 보시면 야수 위험하고, 드타는 위험한 위치였다가 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파 쪽으로 지원을 가는 모습이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상대방 스킬을 같이 맞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지, 아무 무공이나 뭐 다른 스킬을 맞았으면 같이 죽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서포트도 스킬을 잘 피해주셔야 돼요. 말파를 살려놨는데 저걸 집을 안 가고 또 올라왔어요. 빠르게 뛰어가 주시고, 야수호가 위험하니까 야수호 쪽으로 붙고, 스킬은 항상 같이 맞지 않게. 야수가 못 뺐죠? 구원해주고, 탈론이 벽을 넘어와요. 중으로 밀어서 벽을 못 넘어오고. 바론을 먹었고 미드는 밀어놨으니까 탑이랑 바텀으로 가면 되는데, 야수호가 바텀을 밀고 있으니까 탑 쪽으로 가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교전이 나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게임할 때 기본을 모르는 서포트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서포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진짜 웬만한 원딜들한테 칭찬받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